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풍경 음악상 라디오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9년 만에 발라드 황제가 돌아왔기에 준비했습니다. 신승훈 노래 중에 내가 제일 부르고 싶은 노래. 네. 자, 오늘 음악 토크는 25년차 발라드 신승훈의 컴백을 축하하며 후배들이 축하 무대를 마련했는데요. 그래요. 제작진이 저희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저희가 이제 대본을 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미리 안 알려주려고 이걸 저희한테 줬어요. 시스템이 약간 이제 복면가 준비해가지고 신승훈 씨 이제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그 후배는 이제 맞춰주시는. 우리도 맞춰야 돼. 우리도 맞춰야 돼.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몰라. 자, 저희가 맞춰보. 뭐 상품 있나요? 맞춘다고 뭐 있어야지. 아니 원래 복면가 상품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맞추려고 그래?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맞추려고 그래? 상금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일이야. 일이야. 본인만 계속 맞추세요. 진짜 이현우 씨 돈가스로 하는 거예요. 아 좋아 좋아. 돈가스 재고 어때요? 궁금하다. 아, 돈가스 10박 시켜보낼게요. 치즈 돈가스. 진짜요? 네. 스타 특별 공연 복면 신승훈 가왕. 자, 첫 번째 주인공 라스나은 솜사탕입니다. 솜사탕. 예. 자, 솜사탕. 라스나은 솜사탕. 참 좋겠다 생각을 되게 하지 마. 아니, 친한 편인가요? 건너 건너. 건너 건너. 건너 건너. 건너 아, 아 맞네 맞네. 말투 들어보니까 맞네. 뭐가? 맞아 맞아. 맞다고? 어, 우리만 알고 있자야. 이니셜이요. 어? 이니셜이 뭐지? 혹시 SM 가수?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제 얼굴을 공개합니다. 예, 자,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자 복면을 공개해 주세요. 복면은 벗어주세요. 복면은 공개가 됐어. 복면은 공개가 됐다고. 공면 공개했어. 그렇죠. 내가 너인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공면을 벗어주세요. 지금 무슨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얼굴을 공개합니다. 자, 공면을 벗어주세요. 뒤로 뒤로 뒤 뒤들아. 뒤로 뒤로 뒤 뒤들아.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 진짜로 근데 2003년도. 예, 그때 오빠 콘서트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야광봉 아시죠? 아, 야광봉 들고 아. 하는 저희들만의 제스처가 있어요. 아. 네, 그때부터 그래서 아까 눌렀던 거예요. 로미오, 네. 줄리 하길래 오빠만 아, 하셨어. 아. 네. Just like a Romeo, 나 여기서 있을게. 그래서 네, 저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반갑네요. 아니, 근데 사실요, 그때는 사실 이제 소녀였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어느덧 여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때요 네. 우리 신승훈 씨? 아 좋아요. 아니 그리고 성격도 되게 시원하고요. 아유 고맙죠. 아니 보세요. 여기 이제 라스 나오면 신승훈 씨가 친하게 지내는 여자 후배가 누군지 묻고 싶다고. 네. 또 스캔들 하셨잖아요. 에이 살짝. 어? 아, 낯선다 누구랑 낯선다. 아니 그거 저거 쓰고 있던 친구. 어, 케이모라. 케이모라. 근데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유명이 그래서. 그때는 많은 여성 팬들 오빠가 여태까지 이미지 관리를 다 이렇게 잘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여자분과 스킨들이 네. 나서 아 진짜 민경이라 낯설지만 여자분과 그 뭐 남자분이라면 괜찮더라고요. 오늘 스킨들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고요? 예예 예. 아. 저희 예, 강아지 밥도 줘야 되고 아. 네 아저씨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환이.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 수환이 예. 야 스테판이 생각 못했네. 자 이번에는 예. 아. 라디오 스타 특별 공연 복면 신승훈 가왕 두 번째입니다. 해를 품은 승훈바라기의 무대입니다. 승훈팬인가봐. 승훈팬인가봐. 또 여자야. 날씬한 데 또? 야, 난 수혜씨였으면 좋겠다. 아, 수혜 이제 그만해. 그럼 대박이야. 아니, 근데 또 젊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하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목소리 약간 탁성 기가 있어요. 탁성 기가 있다고? 탁기가 중저음이 강하잖아. 있어. 탁기가 있어. 나는 지금 되게 맑게 봤는데 꼭 태연 만약에를 부르는 태연 같은 목소리가 날 줄 알았어. 근데 신승우 씨가 지금 방금 저는 걸그룹일 것 같다. 아, 걸그룹을 떠나서 너는 할 때 그 목소리 자체가 아직 22살 밑에의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너는 장미보다 아 그래요? 네. 어려요 어려요. 근데 걸그룹 주시는 아닌 것 같은 게 약간 솔로 가수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저는 걸그룹 주시면 걸그룹 같아요? 아, 걸그룹? 걸그룹인 네. 걸그룹인 것 같다. 아 그럼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 소개. 주영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20대 초반 시수학교 아닌 것 같아요. 끊어주세요. 뭐야? 자 유주. 유지야 미안한 게 우리는 이거 너무 가깝게 봤잖아요. 네. 저쪽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네. 아, 자, 이거 KBL 씨가 선택한 곡 들어볼까요? 아, 진짜. 90 이게 벌써 94년이야? 94년. 아, 그랬나? 자, KBL. 네.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KBL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이 되게 고음이나 좀 화려한 노래들이잖아요. 처음에 그런 노래들을 했을 때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점점 더 그런 노래만 찾게 되더라고요. 지르는 노래. 네. 그러다가 내가 좋아했던 노래 가운데 좀 감성적이고 노랫말로 전달할 수 있을 노래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골랐던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저 이 노래가 저 너무 좀 사연 있는 게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되게 심하게 나서 근데 제가 미니홈피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배경음악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정말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갔어요. 제 미니홈피를. 근데 그때 제가 이 노래를 제가 많이 홍보를 했죠. 아. 제 덕에 이제 많은 아 정신 못 차렸네 아주. 자 우리 모창의 달인입니다 신승훈 씨. 아, 대단하시죠. 신승훈 25주년 기념 선물로 가면을 준비했습니다. 아, 선물. 복면 재근의 작품이에요. 자. 오, 우리 재근 씨가 황재근 씨가 재근이가. 좋은데 이름이 뭐지 그럼? 가면 제목은 엄마야 보이지 않는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미소 속에 비친 로미오의 처음 그 느낌처럼 난 울리지 말고 라디오를 켜요. 아, 제 노래 제목들로 이런 아 그래요? 힌트곡이 많아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서 이제 가면을 쓰고 한번 가면을 쓰고 모창이 되는지 자, 본인 한번 좀 숨겨보세요. 갑니다. 정태춘 박은옥.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가슴 흔들리고 박은옥 씨 비슷해. 자, 갑니다. 자, 양희은.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오 진짜 똑같다 이거 이대로 이별은 자 김종석 김종석 씨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적새도 자 갑니다 한번 갑니다 어땠나요 어땠나요 아무렇지도 않았나요? 오 비슷하네. 전혀 지금 그냥. 아니 이현우 씨도 한 번. 아 저는 뭐 성대모사 쓰는 게 별로 없는데. 아 그다 한번 좀 예. 한번 써보죠. 뭐. 예. 성대모사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 그러면 뭐 최근에 뭐 저희 회사로 들어온 김정민 씨. 너를 내게 주려고
너를 내게 주려고 나 혼자 된 거야. 되게 화장실 가고 싶어 했어. 자, 이번에 케이윌, 케이윌 오자 보자. 케이윌이 또 JK 김동. 어.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게 나. 그게 나. 비슷하다. 케이윌은 좀 시정 뭐 이런 거 전문이잖아요. 예.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집 같은 방에서 같은 집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깨우며 케이 케이 아까 벗고하는 게 낫겠어요. 케이윌 표정 좀 보게.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집 같은 방에서. 아 근데 우리 혜윤씨 계속 가리고 있는 거 어떨까요? 지금 계속 재밌거든요. 부담이 없고 좋네요. 네. 기왕이면 목소리 좀 변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혜윤씨가 선택한 어. 오랜 이별 뒤에 들어보죠. 애잔, 애잔. 저희 콘서트 밴드 어. 팀인데 아. 그대는 오늘도 내 귓가에 슬픈 노래를 들려주려고 라디오 음악 속에 남의 목소리를 빌려 부르네 나 혼자만 들어보라고 난 기다리는지 몰라 너의 이별이 나의 사랑을 다시 찾을 때까지 아직도 너를 기다리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 나의 눈물이 널 잘 들었습니다. 네. 역시 뭐 노래 잘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신승훈 씨 선택한 곡 들어볼까요? 네. 2008년에 나온 신승훈 씨 미니 앨범 속에 나비 효과. 아. 타이틀을 안 읽는 곡을 하셨는데. 원태현 씨가 작사한 곡이네요. 자,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제 곡을 하나 쓰면 제 자식같이 생각하거든요. 그 자식이 사람들한테 구경시켜주고 자랑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만들어 놓고 좀 제가 자식을 낳고 소홀했던 그래서 멜로디나 가사는 잘 모르더라도 이 노래 부를 때만큼은 아, 이 노래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은 신승훈 씨가 이번 나비 효과 들어볼까요? 네, 나비 효과.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다 드라마가 슬퍼 끄고 말았어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보다 사랑도 이렇게 꺼진 걸 알았어 난 이제 내가 없다고 네가 다 가졌다 싶지만 네가 없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너를 보낸 후에 알게 됐던 것 널 보내기 전에 모두 알았더라면 미리
씨는 어떻게 들은 소감이 어때요? 네, 이렇게 가까이서 라이브를 들어본 게 처음인데 네. 네, 정말 귀에 쏙쏙 하나하나 다 맡겼던 것 같아요. 노래 말들이. 감사합니다. 희소 선배님 앞에서 그의 노래를 제가 부르는 참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인 것 같네요. 네,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단체 문자 이후 오랜만에 봤는데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정말 노래보다 말을 많이 했지만 저는 이게 여러분과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오랜만에 나온 그런 가수가 아니라 친밀한 신승우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